레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에게 지하철은 되도록이면 피하고 싶은 코스지만 성우 씨에겐 즐거운 모험이 기다리고 있다. 호기심이 많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성우 씨. 이거 맞지 말고 이거 보여도 돼요? 안 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수시로 벌어지기 때문에 어머니는 늘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돌발 상황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엄마 종료점에서 넘가서 가야 됩니다. 아직 이제 저 다음에 내려보세요. 종료점에서 가야 됩니다. 3호선. 너 악기. 이거 악기 내려야지. 다음에 항공역에 내려야 됩니다. 항공역에 내려야 됩니다. 엄마한테 계속 말했거든요. 들어가고 싶다고. 내가 이 노선을 몰라. 뜻하지 않게 계속된 지하철 여행이 성호 씨는 즐거운 듯했다. 힘들다. 여기 앉아 볼게. 너무 좋아. 성호야, 경복궁역이 언제 왔니? 1998년 5월 18일에 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네. 그걸 어떻게 기억해? 네. 왜 생각나? 네. 왜 왔었어? 왜? 경복궁역에 무슨 일이야? 이거지 선진학교에 선진학교에 네, 현장 학습에서 1998년 5월 18일 무슨 요일? 월요일 왔었어요. 약간 어디 여기 조금 이상한 아이인 줄 알고 오해하고 막 그럴 때는 엄청 속상하죠. 너무 호기심도 많고 너무 막 궁금한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이 없거든. 독립문 가면 그 다음 역까지 다 궁금하거든요. 계속 궁금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만약에 혼자 다니게 하면 아마 전국을 돌아다닐지도 모르겠어요.